저는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? 아, 예. 예. 지금 이제 의상 빌리러 뭐 가야죠. 가면 되는. 근데 제가 가야지. 저기 무대에 올라가려면 그래도 저기 의상은 네. 조금 전에 제가 그 저 김국환이 형하고 오승근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형은 또 그 반짝이를 취급을 안 한다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이제 이 트로트를 부르시고 무대 위에서 뽐내시려면 어. 반짝이가 얼마나 많이 반짝이고 화사하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한껏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의상을 별로 이번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반짝이의 역사를 다 하는. 사실 반짝이 역사하면 네. 바로 납니다. 우리 저 김도열 선생님은 예, 예. MC를 보시면서 저는 또 가수로서 같은 업장에서도 일을 한 적이 오래됩니다. 그러면 반짝이를 사실 여기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그쵸. 시장에 와요. 그러면 동대문 남대문 얘기해도 됩니다. 네, 동대문 남대문에 와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반짝이 그 기지를 팔아요. 그러면 그것을 기지를 직접 사가지고 드륵드륵 박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. 일단 공전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. 한 5, 6만원 시계도 우리 맞추고 그랬었어요. 그 정도는 이제 아니었고, 이제. 7, 8만원, 5, 6만원. 그 카바레는 대부분이 평옷을 못 입게 합니다. 아, 반짝이. 이 얘기는 언제쯤 끝납니까? 곧 끝날 것 같아요. 어, 예. 너 백가죽을 좀 이렇게. 지금 그럼 뱃살을 굴릴 땐가요?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이 프로 이름은 뭡니까? 어제 잡수신 약주 안 깼어요? 그제는 먹었지만. 소맥 마지막으로 들지 마세요. 그렇게 내가 얘기해. 이거 MBC의 야심작이에요. 계속 얼굴을 걸고 하는 거예요. 울면 뭐하니? 천태만상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 백수가 웬 말이냐? 카메라 울렁증이 이석에 있어서. 이분 별명이 김직진이에요. 이분은 오직 좌우를 안 보고 오직 직진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모로. 말씀 중에 줬어요, 제가. 의상을 빌리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예. 그래서 태진아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. 토란 의상에 잘 어울실 것 같아요. 전화를 해드렸더니 재석 씨한테는 당연히 빌려드려야지. 어,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정말 그 방금 바로 결례만 안 되면은 제가 뭐 어떤 옷이든 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. 그래요. 예. 일단 우리가 오늘 또 행사 잘 하시고요. 예, 예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